옆 돌리기 길게 바라봤습니다. 안지훈. 야, 또 다시 빠졌어요. 야, 오늘 이 안지훈 선수, 윤성하 선수의 큐가 지팡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땅을 내리 찍을 수밖에 없는 아쉽게 득점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하 선수는 치러 나왔고 안지훈 선수는 들어가서 앉으려고 했거든요. 당연히 득점이 된지 알고. 김준태. 자, 좁아져야 하는 공인데요. 1점. 해결합니다. 자, 돌아서 보이나요? 아, 가립니다. 여계전을 사용한 얇은 두께 리버스. 너무 강하면 짧아집니다. 자, 스트록도 마음껏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좋아요. 쓰리 쿠션 이후에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단판 승부, 당락이 걸려있는 승부에서 이정희 선수의 큐 끝이 아주 날카롭게 살아있습니다. 자, 또 한번 붙어있는 옆돌려치기. 늘어지는 공 들어갑니다. 자, 10분이 어느덧 벌써 지났습니다. 과연 이 10분 동안 4명의 선수 가운데 어떤 선수가 가장 마음을 잘 다잡았을지 본격적인 후반전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끌렸어요. 오, 키스 났는데 키스가 나면서 이게 또 행운으로 경로가 어디로 형성이 될까요? 이 공이 들어갔어요! 자, 이거 신의 한 수입니다, 이거. 자, 안지훈, 윤성환은 들어갈 공들이 두 개나 빠진 가운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옆돌려치기였는데, 야,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또 한 번의 행운. 이어가야죠. 김준태 짧게 떨어뜨립니다. 오자. 행운의 샷 이후에 장타가 나온다라는 당구장의 명언이 있거든요. 그렇죠. 마음을 잘 추스러야 하는 안지훈과 윤성아. 상당히 야, 차이가 많았거든요. 자,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 자, 수비를 하나요? 네, 선택 자체가 이번에는 한번 쉬어가도 무방하겠다, 그런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자, 완벽하게 걸어 잠그는 공을 넘겼습니다. 디펜스 또한 한 경기의 일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수비적인 부분은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자, 이 키스는 돼요. 득점으로 안 갑니다. 되는 팀과 안 되는 팀의 순간순간이 얼굴에서 표정에서 나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요. 8분의 시간. 양팀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만 오면은 4점 정도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팀입니다. 김준태 안으로 짧게. 자, 올라오는 키스. 노란 공 비켜주네요. 득점 갑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작은 행운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 이제 득점까지 지원받은 이정희. 되돌려치기인가요? 돌아서 올라가는 공 벌어집니다. 네, 회전력이 너무 많이 작용됐습니다. 자, 약 한 3이닝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은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안지훈이 하나 해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자, 강하게 횡단 내려가나요? 자, 여기서 돌아서 키스 빠지고 득점. 야, 정말 어려운 1점입니다. 정말 어려운 공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적구가 또 상당히 지금 자리는 좋아요. 그러나 공간이 커요, 지금. 빗겨치기. 아, 세워서 가는군요. 더블 쿠션으로 갔어요. 자, 그러나 넘어갔습니다. 한 점에 그쳤습니다. 10대 6 넉점차. 남아있는 시간 6분 30초. 강하게 빗겨치기로.
오, 부드럽게 갔는데요. 직접 갑니다. 좋아요. 김준태 해결을 합니다. 방금 김준태 선수의 이 힘 배합은 결과적으로 득점이 되면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 수비를 조금 생각한 것 같은데. 자, 횡단샷 들어갔어요. 이정희. 와, 완벽함을 보여주는 이정희 선수. 이 긴장되는 순간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지금 다 해내고 있는 이정희 선수입니다. 그동안 김준태 선수와 이정희 선수가 경기를 해오는 내내 수비적인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오늘만큼은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자, 강한 타격. 마지막 회전 넘어갔습니다. 12-6. 두 점을 더하면서 6점 차. 과연 이게 6점 차라는 작은 간격일지 아니면 두 배라는 더블 스코어의 간격으로 다가올지. 안지훈부터 출발하는 아홉 번째 이닝. 자, 안지훈, 윤성아전은 퀵퀵 한번 나오면 무서운 팀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안지훈의 템포입니다. 그렇죠. 자, 흰 공이 어떻게 설까요? 빨리 계산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공을 정말 많이 풀어줬던 윤성화 선수인데요. 대회전으로 갈 것 같은데. 자, 길게 돌렸어요. 일단은 마지막 회전. 회전력이 늘어지는 공. 특점. 자, 정말 엄청난 대회전 세워치기. 야, 이 허공에 있는 이 적구를. 야,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선수들이 긴장감과 이제 집중력이 최고조로 올라왔습니다. 안지훈. 자, 안지훈 약간의 역회전을 사용하면서 세워봤습니다. 좋아요. 안지훈 세워치기. 득점. 자, 어려운 공 두 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12-9 석점 차.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이 너무 인터벌을 잡았어요 초반에. 뺏겨치기 윤성하. 그러나 이 공이 길게 벗어납니다. 자, 나머지 3점. 자, 현재는 3점 뒤지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3분 30초. 자, 이정희 선수가 여기서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이닝에 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힘 들어가죠. 자, 인공의 힘이 미치질 못해요. 공타로 이닝을 넘깁니다. 저는 지금요 이충복 선수 표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이 경기를 보고 있을지 이충복 선수가 너무나도 궁금한데. 네. 지금은 아마 안지훈 선수를 응원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제 3분 안쪽 더블 쿠션 포쿠션으로 득점 갑니다. 두 점 차. 자, 이번 경기가 뭐 최고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구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뭐 점수도 지금 12-10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어떤 또 상황이 많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세워치기 윤성하. 됐어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한 점 차. 이야, 정말 이 세워치기 길게 치는 거는 윤성하 선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2분 15초. 한 점 차 턱 밑까지 추격을 당하고 있는 김준태와 이정희. 자, 여기서 옆돌려치기 길게 갈 것 같은데. 짧게 갔어요. 대회전. 자, 어떻게 떨어질까요? 자, 마지막에 회전이 풀리면은 들어만 간다면 다음 공도 보이거든요. 떨어집니다. 안지훈 득점. 12-12 동점. 자, 그리고 나서 키스 나면서 또 옆돌려치기. 이제 시간은 1분 40초. 자, 1분 40초. 12-12. 이것이 바로 벼랑 끝 승부. 짧게 갔어요. 짧게 자, 갔습니다. 윤성하 역전. 자, 이거 짧게 의도한 거 맞나요? 이따 이거는 김선신 아나운서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라고 해야겠어요. 네. 자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길게 치려다가 약간 미끄러졌거든요. 바깥으로 이거. 길게 또다시 득점. 오자. 5연속 득점. 남은 시간 이제 1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야, 윤성아 선수는 서바이벌 1차전에서도 거의 어렵게 어렵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결승까지 진출했거든요. 자, 야, 정말 여기가 포인트 아닐까요? 그렇죠. 걸렸어요. 자, 여기서 회전이 포쿠션 올라옵니다. 자, 방금 이 득점은 윤성아 선수가 이기게 된다면은 정말 최고의 득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샷이었죠. 회전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멋진 득점을 만들어낸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 이 공이 들어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김준태와 이정희. 자, 리버스 공격이에요. 안지훈. 안지훈이 들어가면 끝나요. 낚았습니다. 자,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하는 안지훈과 윤성하. 다시 한번 득점 들어갔어요. 네, 또 행운이 따르면서. 자, 이게 드라마죠. 이런 결과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충복 선수와 황봉주 선수는 출발했을 겁니다. 집을 향해서. 현재 순위 8위 팀이 7위, 6위, 5위, 4위를 모두 내리고 이제 4강 플레이오프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까지 들어가진 않는군요.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17-12. 엄청난 역전극을 보여줬던 안지훈과 윤성하가 그야말로 꼴찌의 반전 플레이오프행 막차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네. 초중반에 아깝게 두 번 연속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흐름이 김준태 선수와 이정희 선수에게 넘어갔지만은 막강 듀오 안지훈 선수와 윤성아 선수의 마지막 그 집중력을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닝이 출발했던 상황이 뒤져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공을 이렇게 풀어냈어요. 회전을 주지 않고도 최상의 득점을 만들어낸다는 거. 입사각 반사각이죠. 전문용어로. 그렇죠. 네. 자, 김성신 아나운서는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옆돌려치기 길게 친 건데 짧게 들어가지 않았냐. 자,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에서 살아 돌아온 팀은 안지훈과 윤성아 선수였습니다. 17-12. 마지막 이닝에 보여줬던 이 하이런 8점은 그야말로 이번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최고의 이닝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과연 이 선수들 지금 기쁨을 주체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김선신 아나운서가 이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하이런 20 정도 나오고 하이런 23득점도 나왔는데 저는 마지막 이닝에 나왔던 이 하이런 8점이 정말 역대급이지 않나 싶습니다. 선수들의 이 느낌은 어떠셨나요?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시합 그 홍보 포스터에 제 이름이 운성아라고 나왔었어요. 아. 운. 운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와, 진짜. 어느 분이 잘못 쓰셨는지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막판에 안지훈 선수 환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다 담겼습니다. 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너무 잘할 것 같죠. 너무 짜릿합니다. 그동안에 근심 걱정이 좀 확 날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비록 예선에서 정말 좋은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특히나 사실 초반에는 조금 실수들도 나오고 흐름이 이 안지훈 그리고 윤성아 선수 쪽으로 기울지 않았었는데 막판에 이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대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어떤 샷이 좀 위닝샷 혹은 승부처였다고 보시나요? 사실 공이 굉장히 어려운 공으로 계속 섰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도 집중을 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친 거고 우리 안지훈 선수도 딱딱 중요할 때 해주고 이게 호흡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은지훈 선수는 어떤 샷이 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위닝샷 뽑는다면? 예, 제가 바깥 돌리기를 치면서 힘 조절 10회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뒤에 이제 돌려보면 나오는데 윤상아 선배님이 이제 가까이 붙은 공이 있었어요. 그 공을 포쿠션으로 정확하게 맞춘 게 그게 예 확실하게 경기력 이 경기를 이기는데 승리의 요인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회전을 주지 않고도 들어간 거 맞나요? 네, 회전을 주면은 이제 코너로 가서 빠지는 공이었고 또 그냥 밀어치기를 해도 안 되고 살짝 끊어치기를 해야지만 각을 짧게 형성할 수 있는 공이었습니다. 근데 퀴거리가 이제 자세가 파리지가 좀 짧아요.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톡 쳤습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샷을 보여주면서 대역전을 이뤄냈습니다. 거의 뭐 꼴찌 반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 이 앞전 경기에서도 허정한 강자인 선수가 경기를 이기면서 기서회생을 하셨거든요. 예. 정말 한마디로 이 슈드아웃의 모든 경기의 흐름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모든 경기가 이 룰에 의해서 초가 이제 단축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스피드한 게임이 되면서 선수들이 제일 처음에는 판단력이 약간 저하된 경기력으로 계속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게임 이상 흘러가면서 선수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적응을 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꼴찌 반란 이제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대 선배님과 이렇게 한 팀을 이뤄서 저 역시 후배로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카메라에 이제 두 분 모습 나올 텐데요. 지금의 기쁨을 몸으로 좀 표현해 주시고 우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두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아, 정말 이게 승리의 중독성이고 달콤함이겠죠? 그렇죠. 야, 맨 아래쪽에 이름이 있었던 안지훈 윤성하 선수가 그것도 맨 마지막 이닝에서 8득점 하이런을 기록을 하면서 4위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플레이오프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허정한 강자인 5승 1무 1패로 1위, 차명종 정해창 2위, 최성원 김동훈 선수는 득실차에 밀리면서 3위고요. 3승 1무승부를 기록한 안지훈 윤성하 선수가 플레이오프 막차 티켓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